하나 언니한테 영어 강의 좀 받아야 되나? 아니야, 되게 비싸게 부를 것 같아. 퇴근하셨어요? 뭐해? 수능 준비해요. 어? 생각해봤는데요, 아무래도 전 아이들 곁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애들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. 알았어. 그래서? 유아교과 들어가서 제대로 공부하려고요. 훌륭한 유치원 선생님 되는 게 원래 제 목표였거든요. 근데 엄마 때문에 결국 포기하고 경영학과 들어갔어요. 그래도 니네 어머니가 너한테 직접 맡길 생각이 있었나 보다.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. 자식도 엄연한 독립적인 인격체인데 왜 자꾸 상속의 대상으로만 보느냐고요. 전 정말 나중에 엄마가 나한테 다 물려줘도 싹 다 기부할 거예요. 진심이야? 그럼요. 뼛속까지? 너 아직 진짜로 가난해보진 않았잖아. 네가 영혼이라도 팔고 싶을 정도로 가난해져도 너 엄마한테 손 안 벌릴 자신 있어? 당연하죠. 지원아, 그러면은 니네 엄마가 만약에 지금 가진 모든 걸 잃는다 그래도 너 정말 상관없어? 또 대학 가고 싶다며. 근데 네가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해야 된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말할 수 있어? 진규 씨 오늘 왜 이래요? 왜 갑자기 사상 검증이에요? 너 독립했잖아. 진짜로 독립하려면은 그 정도 각오까지는 해야 되는 것 같아서. 걱정 마세요. 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. 그거 아세요?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조차 안 해요. 진규 씨나 나나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런 고민도 하는 거예요.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 같은 것도 없어요. 처음부터 기댈 생각조차 안 한다고요.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독립적으로 살아가요. 그렇구나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엄마.